깜짝 프로포즈를 하려고 이렇게 기타를 사서 오늘 연습을 하는 첫날인데. No. 평상시에는 괜찮죠. 순하고. 오메. 기타가 뭐 원래. 아이씨, 줄 끊겼네요. 여기 보세요. 이 줄 이거를 왜 끊어? 기타를 만들까 싶어서 항상 감시 중에. 지금 제가 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는데 자꾸 치고 싶나? 저 그만해라. 엄마 진짜. 맞아, 저 빨리 비비는다 하지 마라. 저 빨리 갖다 넣으라고 빨리. 이렇게 하는데 뭘 자꾸 친다는 거 봐. 빨리 갖다 넣어. 지금 제가 결혼 1년 차거든요. 너무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오케이. 노. 오케이. 오케이. 둥이가 기타에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둥이가 주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물을 가지고 주인이 그걸 감싸고 노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강해졌던 것입니다. 이곳 저곳에 기타를 설치를 해서 기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자, 또 친구야, 친구. 좋아하는 간식을 이용해서 소리가 나면은 자기에게 보상이 온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서요. 그 와이프한테 못다한 프로포즈를 꼭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형이 도와줄 거지? 오케이.